오늘 그 인천시 오늘 발표라 합격자들 몇명또 왔다 갔어요. 좋아가지고 그냥 이만큼 있었어요. 한 친구는 작년도에 여러분들 그 필기심에 합격해가지고 면접에 떨어진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이제 올해는 됐어. 근데 올해도 이 친구가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와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이 면접 브라인드 면접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적 그런 거 전혀 안 봐. 그 면접을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인천은 다른 데하고 달리 집단 토론이 있어. 토론할 때도 여러분들 그 토론 자체에 장을 뽑는데 장도 지원해서 본인이 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좀 전에 왔다 갔던 친구들 한 4명 왔다 갔다 했거든. 내가 이제 저기는 오늘도 합격자들 많이들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면접에서 또 합격이 안된 친구들 한다 싶으니까, 그죠? 자, 하여간에 요번 내년도에도 여러분들 요맘때 아마 이제 합격했다고 와서 인사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선 열심히 하자. 자, 464페이지에 교령, 비교령, 이건 출제론 좀 없어요. 교령 자체를 얘기할 때는 부서관의 이동이 자유로운 걸 얘기하고, 비교령 자체를 얘기할 때는 한 계통 내에서, 한 기관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한 걸 얘기합니다. 한국은 비교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은 뭐다, 한국은? 비교리용입니다. 중요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5항에 계급제, 직급제. 자, 이게 춘체, 빈출, 요것이 여러분들 A급이에요. 매년 문항 형태가 1문항 이상 나오는 파트가 계급제하고 직위분리제 파트를 얘기합니다. 자, 일단은 양자 자체는 칠판을 잠깐 보자. 일단은 양자의 구분은 요거는 이제 사람 중심의 공직 분류고, 요거는 여러분들 사람이 아닌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 중심의 공직 분류예요. 일단은 사람의 학벌, 신분, 능력 등에 기초하여 사관의 서열을 매깁니다. 서열이 계급이야. 이 공직 형태가 만들어진 걸 얘기하는 거고, 하단은 직무의 종류,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서 공직을 분류하는데, 내가 구직을 적은 이유는 뭘까? 학벌, 신분, 능력은 사람에 속된 사람의 부차적으로 따라다니는 요인이죠. 상단을 사람 중심의 공직 분류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단에 종료 곤란도 책임도는 직무에 예속된 직무에 따라다니는 요인 아니야. 그래서 직무 중심의 공직 분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요 상단에 여러분들 그 계급제를 얘기할 때는 전통적인 군주국가 형태를 취한 나라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에서 발달한 것이 바로 계급제입니다. 근데 하여튼 직위분리제를 얘기했던 여러분 전통적인 산업사를 배경으로 한 미국에서부터 발달한 것이 바로 직위분리제예요. 그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뭐냐, 직무의 종류 정확히 따지고 곤란도 책임도 정확히 구분하니까 이쪽은 전문가 일반가야. 전문가고 그런 거 관계없잖아요, 여러분들. 이쪽은 일반과 양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계급제에 관한 형성격을 정리하겠는데, 자 봅시다. 계급제, 인간 중심적 입장에서 사람을 얘기하죠. 개인 사람입니다. 자격, 능력, 신분, 학벌에 따라 계급 분류하고, 이에 따라 공직에 분류. 군주국가의 전통,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중국, 일본에서 발달한 게 계급제죠. 그럼 계급제 주요 특징을 대표하는 것들, 자, 그 밑에 다섯 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일단 계급제의 고전적 원형을 얘기할 때는 4대 계급제를 고전적 원형의 형태로 파악을 합니다. 자, 실판을 잠깐 보세요. 이 4대 계급인데, 이 계급 자체의 분류의 가장 큰 급제는 바로 학력이야. 학벌이야.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나온 거 보시면은, 오른쪽에 맨 위에 보자. 영국 행정 집행 서기 서기부, 프랑스 ABCD. 외우지 마세요. 독일 고급직, 상급직, 중급직, 단순 노무직. 일본 이놈들도, 뭐 여러분들 거기 나온 거 보시면, 친인간, 직인간, 진인간, 판인간 하면서 4대 계급. 고전적 원형. 자, 그럼 여기 보자. 그러면 여기서 특히 영국은 여기 보자. 영국은 지금 계급이 행정, 집행, 서기, 서기부로 돼 있어요.
그게 철저하게 학력이야. 어떡하냐? 대졸자를 대상으로 모시고 그래. 그래서 이들을 여러분들 일정한 기준에 통과한 사람을 행정이란 계급 만들어서 여기 임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고졸자를 대상으로 여러분들 뽑아. 그래서 통과한 사람 뭐로? 집행계급에. 중학교 졸업자 석이. 초등학교 졸업자 석이고. 그럼 사람에 따라서 학력이 설정됐고, 계급이 설정됐고, 이것이 바로 공직의 분리 형태를 이루는 거야. 바로 4대 계급제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근데 요 서기부 계급은 과거에 7계층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맨 밑에 7계층 인물에 중간에 못 들어와. 자, 중간에 못 들어온 거니까 개방형이야, 폐쇄형이야? 폐쇄형. 그럼 서기부 1계층까지 올라가. 얘들은 여기 못 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가고 싶다. 국가한테 얘기해. 국가, 나 석이 되고 싶어요. 국가에서 뭐라냐. 야, 너 석이 되고 싶어? 그러면 중학교 학력 따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못 가지 못 가. 여기 못 가. 못 따야 돼. 고등학교. 마찬가지야. 그 연공무원 4명이 있어. 그럼 물어본다고. 당신들 직업 뭐예요? 그럼 공무원입니다. 자부심 강해. 근데 계급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행정과 집행은 목소리가 큽니다. 왜? 대학교하고 고등학교 나왔잖아. 행정이에요, 집행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내려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져. 서귀포는 보자가 안 들려. 서귀포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자신의 계급이, 자신의 학력을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래서 이들은 기획관의 위화감도 굉장히 심해. 심지어는 여러분들 계급에 대한 보수 차별도 굉장히 심해. 그럼 여러분 여기 보자. 맨 위에 행정계급은 잘난 놈이야, 못난 놈이야? 잘난 사람들만 행정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들 중심으로 강력한 엘리트식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따른다 그러면은 필기 시험에서 1.3배에서 1.5배를 합격을 시켜. 면접에서 잘라가지고 여러분들 합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 뽑는다 그러면 130명에서 150명, 30에 50명 잘라가지고 여러분 합격시키는 거야. 많이 잘리지. 전부 다. 그래, 안 그래? 영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행정개혁 같은 경우에 필기에서 4배수 합격을 시켜. 100명 그럼 필기 400명. 그럼 뭐로 잘라? 면접에서 300명을 잘라. 그럼 면접에서 뭐 물어본 줄 알아? 선생님이 면접까지. 저는 대학 어디로 갔나 물어본다고 친구가, 예, 저 옥스퍼드 나왔습니다. 그러면 면접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풍겨. 어우, 내 후배 학교. 자네 대대 어디 갔나? 예, 저 대학 캠브리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면접관의 얼굴에 또 미소가 풍겨. 어우, 내 마누라 후배 학교. 자네 대학 어디 갔나? 그러니까 친구가, 예, 저 고려대학 나왔습니다. 그러면 면접관이 인상을 써. 뭐라 그러냐? 너 고려 왕건이한테 가봐. 이렇게 얘기해. 아, 진짜 그럴 때도. 그래서 행정 계급은 여러분들 여기 보자.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출신들이 전체 82.5%를 차지했어요. 82.5%. 이걸 이제 옥스브리지라 그래. 뭐란다? 옥스브리지. 이게 주주파 그러는데, 얘가 뭐가 문제냐? 타 대학 출신들 자체가 여러분들 행정 계급 진입이 쉬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도널드 킹스리가 뭘 만들어내냐? 우리 수업선에 학습한 아까 얘기한 대표 관료제를 만들어내는 거야. 어? 대표제. 자, 타파야. 한국도 여러분들 고위 공무원 다니죠? 3급 이상. 서울대도 60%예요. 서울대 출신들이. 일본은 어디? 도쿄대 애들 친인간 자체 60%. 진짜 그렇대 여러분들.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런 고려대학교, 연대, 스카이대학이죠, 소위. 그러니까 서울대가 한 60%니까 스카이대학 애들이 뭐 전체 점유하고 있는 것이 나머지 한 2, 30%? 그럼 나머지 10%, 20%는 타 대학을 칠수 있다.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도 좋은 대학 아니야? 중앙대학교, 건국대, 당국대, 동국대 그런 애들이 나눠 갖는 거야. 그냥 내가 문제가 많아, 안 많아?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선생님 동기 한 놈이 차관 했다가 그만둔 게 있거든. 차관하면 높이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갈 거지. 고위공무원단이 하는 놈 한 놈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그거 되면 동상에서 최고라고 그 동상에서 가문의 콩나들 하나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한 배정을 다 파기하여 뭘 고위 대표 관리제를 도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 고위 계급의 강력한 엘리트 의식이 형성된 거죠,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여러분들. 계급제, 4대 계급제 오른쪽 보자. 계급간의 차별이 심하다. 이번에 고위 공무원의 엘리트화 현상. 그럼 아까 이게 일반과 양성이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그리고 폐쇄형 얘기했죠. 됐습니까? 자, 근데 직업이제는, 자, 오늘 개념을 잠깐 보자. 직업이제란 직무 중심이야, 사람 중심이야? 직무 중심. 그래서 직무의 종류,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 공직을 수직 수평체로 분류하는 제도. 어디서 등장했다? 미국서 등장했다. 자, 근데 미국서 등장은 하나 유의할게요.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미국 시카고 정부라고 나와. 그러면 직위분리제는 미국의 연방정부가 먼저 채택을 한 게야, 지방정부야? 지방정부야. 지방정부에서 먼저 선택이 이루어졌다. 그 정도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직위분리제에 관한 내용들은 내용이 굉장히 길어. 그래서 이걸 뭐 강의하다가 중간에 자르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470페이지에 직무 설계를 보고 다음 주에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직위분리제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일단은 직무 설계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전통적인 직무 설계가 있고 오늘날 현대의 직무 설계 두 가지 용어로 나서게 하는데, 전통적인 직무 설계를 얘기할 때는 그 메뉴에 능률의 극대화예요. 능률의 극대화. 최소의 투입으로 산출의 극대화를 추구한 게 전통이고, 근데 현대의 직무 설계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인간 중심의 입장에 초점을 둬. 그래서 거기에 네 번째 줄 중간에 현대 직무 설계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뭐 의미화입니다. 의미와 사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의미와 사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직무 설계가 이루어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이죠. 여러분들 의미화입니다. 능이 아니라 사기. 자, 그러면 이 현대 직무 설계를 대입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압축이 되는데, 하나는 뭐가 있어요? 직무 확대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직무 충실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자, 직무 확대를 얘기할 때는 이제 선생님 보자. 선생님이 타자 타이핑을 담당해. 그 매일 자판만 치면 여러분들 권태감에 의하여, 단순성에 의하여 권태감의 이야기가 될까 될까?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떡하냐? 타자만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문서 발송 아니면 조세, 수납, 업무, 이렇게 과업의 다양성을 증가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단순성에서 오는 권태감 극복, 이게 직무 확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두 번째 줄 중간에 미쳤잖아. 과업의 수와 다양성의 증가. 그래서 단순성에서 오는 권태감 극복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름을 수평적 직무 개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직무 충실을 얘기할 때는 맨날 보자. 작업 내용의 뭐의 변화야? 질의 변화야, 질의. 작업 내용의 질의 변화. 그래서 여기 나온 거 보시면은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들 6급, 내가 선생님 보자. 선생님하고 가시더라 내 동기는 몽땅 다 5급이 돼서 나만 6급이야. 그럼 나 사기 떨어져 안 떨어져? 그렇지. 기관지 그거 알고 5급. 자, 간부급 회의 때 비록 내가 6급이지만 참석을 시켜서 발언권을 주는 거야. 또 웬만한 여러분들 하면은 나한테 재량권을 줘. 그러면 사기가 악영향이 돼야 돼. 되겠죠? 이걸 우리는 직무 총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거기 봐봐, 여러분들. 저 개인으로 하여금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 스스로 집행과 자기 평가시키는 것들. 이걸 수직적 직무 개편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개념의 형태라든가 기본적인 틀 정도는 좀 정리해서 가져가야 돼,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내용 좀 정리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오늘 살림은 진도를 좀 많이 나가면 좋은데 뭐 그렇게 못 나갔어요. 못 나갔고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526페이지 잠깐 펴봐. 527페이지.
자, 메뉴에 담은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기록하세요. 이번에 특수 경력직 공무원. 이거는 경력직 공무원은 달리 실적지 하시고 해직이 증명받지 않는다. 이번에 특수 경력직 공무원도 경력직 공무원 마찬가지로 국가 공무원법에 정된 보수와 복무기를 증명받는다. 3번에 교육, 소방, 경찰 공무원, 법과 검사, 군인, 특수 경력직 중 특정직. 이들은 특수 경력직이야, 경력직이야. 경력직 가운데 특정직이죠.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맨 밑에 3번 문제는 또 뒤에서 학습을 해.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들. 알았냐? 그러니까 앞으로 학습을 해야지 문제를 풀수 있는 것들이고. 하지만 1번 안 풀면, 1번은 뒤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징계제도 그런 걸또 알아야 돼. 어? 뭐 인사청문 그걸 알아야지 문제 풀수 있어.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직접 푼 것은 2번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게 작년도 국회 8급 문제 여러분들, 국회 8급. 그래서 작년하고 여러분들 올해 문제를 중심으로 뒤에 있는 여러분들 기초 문제 한번 공소시켜 놨으니까 나중에 진도를 나가게 되면은 좀 문제를 푸는 연습을 저희도 제안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진도를 여기까지 나가고, 자, 제가 이제 오늘 배운 거 OS 퀴즈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축제 검사 해야지. 검사할 테니까 저 이제 퀴즈 문제 나눠드리고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